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직접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봄과 함께 뉴스 인사이드는 늘 경남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 문을 닫기로 결정한 뒤 주요 생산 공장 가운데 한 곳이 있는 창원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 명이 일하고 있지만 공장 가동률은 70%로 떨어졌습니다. 이미 창원 공장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해고 통보가 갔고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선산업과 함께 경남 경제계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GM 사태. 인사이드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한국 GM이 전북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쇄 예정 시한은 오는 5월 말까지. 최근 가동률이 계속 하락하면서 공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군산에서는 정규직 근로자 2천여 명과 130여 개 협력업체 직원 8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정부에서 GM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회계 장부 및 각종 자료 검토를 해서 몇 년째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군산 공장에서 어렵게 버텨온 협력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규직 직원만 2,200여 명인 한국GM 계열사인 창원 공장에도 군산 공장 폐쇄 여파가 닥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창원 공장 임직원 165명이 희망 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약 7.3%가 일자리를 잃은 것입니다. 한국GM 창원 공장의 직간접 고용 인원은 대략 3,200여 명. 1차 협력업체 50여 곳을 비롯해 경남 부산 지역 연관 업체 고용인은 최소 2만여 명이 추가적인 고용 감축 등에 대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공장은 현재 한국GM 처수설과 경차 시장 축소, 수출 감소 등으로 향후 생산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될 것 같아서 조합원들도 고용 불안에 굉장히 우려하는 조합원들이 많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 사태에 이어 창원 공장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GM 경영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4년 전부터입니다. GM이 유럽 시장 철수를 선언하면서 그 물량을 공급하던 한국 GM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악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누적 적자가 3조 원으로 늘면서 한국 공장 철수설이 급부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GM 측은 지난달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는 한국 정부의 GM 측이 요구한 것은 정자를 위한 출자나 금융 지원, 특히 노조의 자구 노력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GM 본사의 압박에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GM 경영 악화의 원인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매출 원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 GM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매출 원가율은 91.6%에서 96.5%로 같은 기간 북미 GM의 83.6%에서 88.3%의 매출 원가율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지상욱 의원은 이런 불공정한 원가 계산이 없었다면 한국 GM은 자본 잠식이 아니라 1조 원의 수익도 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세계 GM, 북미 GM 다 합쳐도 한국 GM만 원가비는 너무 높은 겁니다. 한국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의 지분 17%를 가진 산업은행이 지난해 7월 보고서를 통해 한국 GM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로 전달됐지만 반년 넘도록
한국 GM이 손실을 낸 원인 규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법상 보장된 회계장부 열람권조차 한국 GM의 자료 제출 거부로 산업은행은 회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대 주주라는 점을 무색하게 하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17%의 소수 지분으로서 대주주의 일방적인 결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가해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공무원 출신 등 15명이 2008년 이후 한국GM의 이사진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보면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입니다. 주주로서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런 행태를 바로잡을 노력을 했어야 되고요. 민간 투자 전문 회사였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투자한 2천억이 넘는 돈을 휴지 조각이 되도록 내버려 뒀을까. 경남의 정치권에서도 산업은행이 제 역할을 못해 위기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충분한 역할을 다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산업은행이 제대로 역할 좀 하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도 거기에 힘을 오히려 실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한국GM의 경영 상태를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비토권을 갖고 있을 때 그조차도 밝히지 못했던 그 책임이 한국산업은행과 정부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감리를 해야 될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를 통해서 부조경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와 산업은행은 자금 지원과 관련한 전제 조건과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은행 측이 GM 측에 제시한 조건은 본사 대출금 금리 인하, 자본 잠식 해소 방안, 산은의 감사권 행사 약속 등입니다. 또 정부는 경영 실사를 통해 한국 GM의 경영 상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거듭 뭐 말씀을 드리지만 가시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만나야 된다라고 그간의 이 경영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실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정부는 또 GM과의 협상 원칙 세 가지도 제시했습니다. GM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주주와 노조 등 이해 관계자 모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방안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GM은 경영 상황 실사 요구에 합의하고 빠른 시일 안으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GM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주요 원인은 대량 실업과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입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지 2주 만에 공장 인근 식당가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 이상이 줄었죠, 매출이. 하루에 한 평균 한 10만 원 정도. 군산 공장 주변 원룸과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한국 GM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계도 위기감이 감돕니다. 자동차 차축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경북의 이 업체는 전체 매출 10%를 GM 군산 공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 창원 공장과 부평 공장으로 불똥이 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GM 사태가 일어났는데 GM 본사도 그렇고 GM의 노조 하신 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양보를 하고 화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국내 차 생산은 411만 여대로 지난 2016년보다 2.7% 줄었습니다. 이 여파로 자동차 부품업체 매출도 10에서 30%가량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GM 사태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한국 GM 창원공장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창원시도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창원시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또 GM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그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등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3월 13일 날 도의회에서 긴급하게 GM 사태의 원인과 해법 찾기란 주제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 중앙당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종을 생산하도록 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공장과 중소협력업체가 사느냐 죽느냐는 창원이 새 차 모델의 생산 거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차 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 GM의 본사를 움직이도록 정부를 최대한 압박하는 데 바른미래당의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국 GM은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자동차에서 GM으로 매각된 자동차 회사입니다. 급하게 이뤄진 당시의 매각이 지금의 GM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새삼 나오고 있습니다. GM 매각으로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뭐 이렇게 독자 생존 방안을 갖다 마련했었으면 그래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창원 공장은 20여 년 전 노사와 지역민이 함께 노력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소형차 공장으로 소형차 사주기 운동이나 지역에서 한국 GM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그때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 회생에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창원 공장은 세계적인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은 자동차 제조 부문에서 세계 생산성 1위를 기록한 바 있고 2016년에는 세계 자동차 공장의 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하버 리포트에서도 148개 공장 가운데 생산성 지표 41위를 차지한 경쟁력을 갖춘 공장입니다. 정부와 GM이 한국 GM 회생을 두고 막바지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퍼주기식 정부 지원은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장기적인 회생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주력 사업인 조선산업 위기에 이어 자동차 업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GM 창원 공장의 앞날에 지역 정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